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입니다. 많이 끼어들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주절주절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느낀 점, 지금 정도의 생각, 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유튜브 새싹 초보들에게 얘기를 해볼 만한 것들입니다. 그냥 주절주절 할게요. 뭐, 정리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정리를 잘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유튜브 확실히 이게 성장이 더뎌지니까 사람들이 조금 지겨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쭉 계속 좀 빠르게 성장을 할 때는 되게 즐거운데, 이게 약간 성장이 지체가 되면 조금 지겨워져요. 그래서 약간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성장이 더뎌질 때 약간 유튜브에 정체가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개인이 성장할 때 정체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유튜브에는 정답이 없어요. 많이 올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올린다고 잘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주 조금만 올려도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라해서 조금만 올리면 잘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올리는, 업로드하는 주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죠. 매일 올려야 된다는 사람, 하루에 많이 올려야 된다는 사람,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근데 한 달에 혹은 일주일에 하나씩만 올리는데도 잘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곰곰이 보면 계속 여기에 뭔가를 맞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뭔가를 맞춰 가려고 하면 결국 그것대로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 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고민이 되는데, 저도 이제 이걸 길게 해야 되나 짧게 해야 되나, 짧으면 짧다고 너무 짧아서 좀 보기가 그러니까 길게 찍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길게 하면 또 너무 길다고 좀 짧게 요약해서 하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솔직히 댓글을 보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거 같아요. 자기 꼴리는 대로 해라, 내 꼴리는 대로 해라, 본인들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꼴리는 대로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말고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야지, 물론 조언을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답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을 얼마나 길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라는 게 정답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꼴리는 대로 해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은 그냥 다시 좀 짧게 짧게 자주 자주, 뭐 길어질 땐 길어지고 짧아질 땐 짧아지고, 그냥 자주 많이 올리는 게 일단은 접촉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올리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영상을 최대한 깨끗하게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또 4K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4K로 찍으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작업하는 데 느려요. 그러니까 뭐한 10분 말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4K로 변환을 하면 진짜 오래, 한 15분, 20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4K 같은 경우는 진짜 고화질이 필요한, 그리고 내가 4K 영상 고화질로 올려서 그게 충분히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4K로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시면 굳이 4K를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K로 찍었다가 다시 1080으로 찍었다가 4K 찍었다가 1080 찍었다가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1080 FHD 정도가 지금은 정답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별 영상 퀄리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일만 주주주주 터는 사람은 FHD가 정답 같아요. 빠르고 뭐 전반적으로 편하니까 좋을 것 같지, 굳이 시간 많이 들어가면서 별 효과가 없는 4K를 촬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그거고. 그리고 일단 많이 노출이 되는 거, 이건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한국의 유튜브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 그러니까 계속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주식 시장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속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주식 시장으로 돈을 싸들고 들어와야지 주식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비슷합니다. 유튜브도 계속 유입자가 늘어나면 다행인데, 유입자가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약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유입자가 한계가 된다는 거, 유입자가 들어 유튜브를 하는데 이게 골고루 다 퍼지면 괜찮은데, 골고루 퍼지지 않고 이제 거대 유튜버들도 이제 많이 자리 잡고, 특히 이런 사람들이 기업화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업화되고 솔직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있냐면,
만약에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찍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시작하면 솔직히 매일 업데이트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편집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한 몇백만 원 주고 내가 영상 그냥 쭉 찍고 길게 찍고 그거 편집해서 영상 또 따로 클립 다 올리고 이러면 진짜 많이 올리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돈만 주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이 되고 여기에 물론 그렇게 거대한 유튜브가 나오는 건 장점이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거대한 유튜브가 많이 나와버리고 그런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반대편에 있는 작은 저 같은 이렇게 새싹 유튜브들이 성장을 못하는 계기가 되고 계기라고 하면 긍정이고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물론 그런데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가 되면 수많은 밑에 있는 자잘한 유튜버들이 성장 못하고 정체되고 사라져버리면 거대 유튜브와 작은 유튜브의 영상 퀄리티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혹은 내용 차이 혹은 몰리는 집중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거대 유튜브들이 더 크게 성장을 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튜브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아주 소수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발전하는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게 실제 미국도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유튜브 채널들을 쭉 검색하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몇백만씩, 몇십만, 몇백만씩 돼서 전문적으로 유튜브로 직업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진짜 거대한 유튜브들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한 몇천 대 혹은 만명 전후로 해서 그냥 정체되고 거기에서 성장을 멈춰버리고 그만둔 유튜브들이 꽤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그렇게 거대한 유튜브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더 이상 성장의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접어버린 거죠. 근데 그런 유튜브의 흐름이 이미 미국에서는 있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기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안착할 기회는 한 1년, 1년 반 전, 2년 전에 시작을 했고 한 1년 정도 만에 그러니까 1년, 2년 전에 시작을 해서 한 1년 전에 안착을 했어야지 주류권에 들어가고 안전화가 되었지, 지금은 애매한 시점이다. 물론 아직도 이제 흔하지 않은 컨텐츠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은 주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일단 유튜브는 재미있어요. 유튜브는 재미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드는 생각이 돈 최대 다른 곳에서 돈을 최대한 빨리 많이 벌어서 진짜 한강 보이는 한 몇십억 정도 벌어 놓으면 한강 보이는 그런 곳에서 널널하게 하루에 신문 보고 방송 보고 널널하게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돈 걱정 사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뭔가 하면 취미로 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근데 진짜 유튜브를 취미로 그렇게 널널하게 돈 걱정 없이 할수 있으면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빨리 지쳐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예요. 너무 유튜브에 많이 묶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묶인다는 게 이렇게 촬영하는 시간도 그렇고 말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이거 나중에 변환되는 시간, 올리는 시간, 관리하는 시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최대한 좀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뭐 열심히 성장해서 빨리 성장한다고 해서 이걸로 돈을 벌수 있는 시점은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그냥 즐기면서 취미처럼 즐겁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각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길게 보고 쭉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유튜브 하지 마시고 그냥 널널하게 조금 슬럼프 오면 좀 지치고 며칠 업로드 하지 말고 그냥 이런저런 푹 쉬다가 또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